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인간과학스쿨에서 기후위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인류 문명이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도 거대한 가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기후위기, 재앙은 시작되었다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줄무늬에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과학의 결과예요. 1850년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입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850년 이후에 기온이 쭉 이렇게 지금 상승이 되어 온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날의 그 기후 위기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줄무늬 그림을 2019년도 9월달 영국의 The Economist지에서 표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지난 1850년 이후에 이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치, 경제, 사회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후 이슈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을 한 20만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19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그리고 뭐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고작 만 년 이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95%의 그 긴 기간을 왜 인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 과학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부터 해서 지난 10만 년 동안에 지구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과학의 결과는 그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빙하에서 우리가 산출을 해냈는데요. 우리가 육상 위에 있는 이 빙하는 눈이 내려서 이렇게 쌓여갖고 돼 있는 그러한 빙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그냥 다 맺혀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에서는 우리가 10만 년 전까지의 공기방울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남극빙하는 훨씬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85만 년 전의 공기방울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저 공기방울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게 되면 그 공기방울 안에서 온실가스 농도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지의 농도도 알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빙하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거기는 먼지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도 먼지가 측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북반구에 이제 굉장히 바람이 셌기 때문에 이런 사막 같은 데서 넘어온 바람, 그런 먼지가 그 이제 그린란드 빙하에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의 농도를 알게 되면 당시에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에 이제 물을 녹이게 되면 우리가 그 거기에 있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기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난 10만 년 동안의 그런 기온이에요. 지금 저 빙기대를 보게 되면 기온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해보면 당시 빙기 때에는 지금보다도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재해성의 날씨 하면은 태풍이죠. 태풍이 이제 하나 정도 우리나라를 평야지대를 이제 쓸고 지나가면 뭐 그래도 군인을 동원하고 해서 벼 세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가 겨우 가능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10개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는 농업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지금보다 10배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농업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빙기 때에는 수렵, 채집을 하는 즉 구석기 시대의 그런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만 년 전부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점차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 년 전부터 해서는 굉장히 기온이 안정적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가 이제 안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나달을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설사 태풍을 한번 우리가 그 경험한다 해도 100알 열리던 그 나달이 60-70알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는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농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제 농업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바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까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만년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축 그 이전을 갖다가 우리는 그 지질 시대에서는 빙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년 전 그 이후부터를 간빙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측면에서 홀로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홀로세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만년 전 그 축 그 이전을 역사에서는 우리가 구석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만년 이후부터 해서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문명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 한 만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을 하는 거는 그로부터 한 3천년 4천년 더 있다가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오늘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왜 수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 2만 4천 년 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수면 고도가 변화되는 모습인데 빙기 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바닷물이 이제 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이 쭉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m나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다 육지였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만 년 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당시 제주도에 그 유물을 남겼던 분들은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걸어서 제주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온은 지난 만 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해수면은 보니까 지금 만 년 이후에도 계속 이게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이 빙하는 굉장히 이 깊이가 수킬로짜리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이 마당에 내놔도 오랫동안 녹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표면적부터 천천히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빙하가 수천 년 동안 온도는 이제 안정이 됐지만 계속 녹습니다. 3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녹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천 년 전이 되어서야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고 있는 해안선이 그때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해안선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다가 그때 이제 해안선, 지금의 해안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강 하구에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강 상류로부터 이 퇴적물이 내려와서 자연적인 비료 성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구에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나 우리 인류가 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놔도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가 않죠. 계속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올라오는 해수면이 상승을 안 하는 7천 년 전 그때가 돼서야 바로 우리가 유프라데스강 그 하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의 인도 문명, 황하에서 중국의 그런 문명들이 바로 그때 동시적으로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다음에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는 해수면의 안정 상태에서 바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만 년 동안의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끊임없이 자연재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우리가 기후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인 빙기 때보다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이 홀로세라고 하는 이 만 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 년 동안에도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기후가 다 구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제 19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기후 변화와 이 감염병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있는 그림은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해서 기원 후 200년까지를 기후 최적기라고 부릅니다. 기후학에서 기후 최적기 이거는 바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잘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그 다음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기 200년경에는 2억 5천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 200년 이후에는 한랭 건조기가 들어왔어요.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기후 조건이 너무나 안 좋은 날씨가 많이 일어나서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는 그 전에 제국을 만들어서 확 늘려놨는데 식량 생산이 줄었으니까 다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바로 이때 바로 감염병이 엄청나게 돌기 시작을 하면서 수천만 명이 이 당시에 이제 죽어나갑니다. 자,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바로 인간이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이 식물 중에서 작물화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바로 농업을 하던 그 당시에 저 야생에서 뛰어놀던 동물 중에서 우리 울타리로 끌어올 수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과 함께 가축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 말, 소, 돼지, 뭐 양, 염소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동물들, 이 가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들이 사람한테도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핵, 홍역, 천연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한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염병이 동물과 그 가축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병들인데 영양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저 한랭 건조기가 딱 되니까 저 감염병이 갑자기 확산이 확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요 기간을 중세 온난기라고 부릅니다. 저때 날씨 조건이 굉장히 좋아갖고 농업 생산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기 800년에 2억이었던 인구가 서기 1300년이 되니까 4억 두 배로다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감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2020년 노벨 그 평화상을 UN의 식량기구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그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라고 하면서 식량기구에다가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 식량을 갖다가 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빈곤한 그러한 층에 공급이 굉장히 잘 되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감염병이 안 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또 역사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00년 이후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 소빙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소빙하기라고 해서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북반구에서 0.6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0.6도의 변화인데도 식량 생산량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4억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식량 생산이 줄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영양 실조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500년이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때입니다. 당시 그 유럽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6천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을 만나자마자 이 백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이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감염병 천연도나 홍역으로다가 자그마치 5천만 명이나 당시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축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뒤로도 뭐 중국에서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일어났었던 그 코레라가 영국으로 전파가 됐고 영국에서 또 유럽 전체로 전파가 돼서 또 수십만 명이 죽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수천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또 수천만 명이 죽고 그런데 한 15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해도 계속 인구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위생, 보건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대도시에서 이제 인간이 밀집돼 살아도 괜찮은 그런 조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량 생산,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식량 생산이 많아져갖고 바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십 년, 길게는 한 백여 년에 가까운 이러한 가뭄이 일어났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인구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꾸준하게 쭉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그 강수량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강수량인데 저 강수량은 뭐 추구기 같은 거로 잰 강수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지하수가 이제 홍수가 났었을 때 많이 떨어질 거고 가뭄이 들었을 때 조금 떨어지겠죠. 그 지하수에 의해서 그 석순, 그 다음에 종유석이 자라는 그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석순을 갖다 띄어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강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온 강수량입니다. 중국의 이제 인구를 보게 되면 서기 600년경부터 해서 이제 당나라가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이 막 팽창을 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쫙 저렇게 증가를 합니다. 당나라 이제 마지막 말기쯤이 되니까 한 100년에 걸쳐 갖고 가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그 왕조의 막판이 되면 대부분 다 가뭄이 들어오게 되고 가뭄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수십 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좀 시원찮은 왕이 하나 정도는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중앙정부가 이 농민 반란을 제어를 못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바로 이제 당나라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말기에 가뭄이 들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 중앙정부가 무너지면서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송나라 때 이제 그 농업 생산의 기반이 그 전에는 황하였었는데 아래쪽으로 양쯔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일반 사람들도 이제 철기를 사용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양쯔강 일대는 거의 밀림 지역이었었는데 그 열대에 거기를 다 개간을 해갖고 다 논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양쯔강 일대에서 이모작이 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그 농업 생산량이 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확 이렇게 이제 늘었습니다. 송나라 때. 그러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 북쪽에 몽골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몽골이 그런데 한참 그 제국을 팽창하던 그 시절에는 그 전진을 하면서 사람만 보면 막 학살을 하면서 이 제국을 팽창했던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한참 팽창을 하던 시절에 인구가 저렇게 쭉 줄어들었습니다. 몽골이 이제 중국에다 원나라를 세웠죠. 원나라 막판이 되면 또 수십 년에 걸쳐갖고 또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 농민 그 반란의 지도자였던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명나라가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쭉 증가를 하다가 또 명나라 말기가 되니까 또 수십 년에 걸쳐갖고 가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가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날씨가 안 좋다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불안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 체계 자체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50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회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정말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750년 산업혁명 이후에서 현재까지 이 사회경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저 인구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 1950년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던 저 시점 줄로건 저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구가 쭉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 이후가 되면 가속화를 하면서 인구가 저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50년도에 지구상에 25억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78억 명, 3배 이상으로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GDP는 1950년 이후로 10배 이상으로 지금 팽창을 했고요. 비료 소비량이 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대형 댐의 수가 늘고,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교통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찬란한 문명을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갖다 써야 하는 것이고 오염 먼지, 온실가스, 뭐 쓰레기를 갖다 퍼버야 돼서 이렇게 이룬 그러한 문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자체에도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인 CO2, 이산화탄소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지상 기온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새우 양식 생산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가 그렇게 먹거리의 대표적인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뺑 둘러갖고 새우가 둘러싸갖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새우들이 어디서 왔냐? 아열대 지방에 가게 되면 그 해안에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새우 생산량이 저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해안 생태계가 저렇게 지금 급속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안의 질소의 양이 이제 증가를 했고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그 육상의 생물들이 멸종되는 그 비율이 저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 경작지 면적이 1950년 이후에 약 한 13%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논과 밭이 늘지를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경작지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인구는 1950년에 25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78억까지 그렇게 이제 증가할 3배 이상이 되었단 말이죠. 경작지는 고작 10% 조금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50년대에는 이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그 영양 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절반이 아니라 단 10% 정도인 사람만이 그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농토도 늘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을 이뤄냈냐?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4배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 개량을 했고 농약도 쳤고 그 다음에 질소 비료를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산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먹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질소 비료를 집어넣는데 이 질소 비료를 농작물이 다 100% 다 이게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절반도 못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질소 비료가 그냥 토양 위에 그냥 뿌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려요. 녹아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농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물 생태계는 질소가 과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안에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질소가 과잉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나 적조가 생기게 되면 그 물 안에 있는 산소를 없애버리면서 물 생태계를 갖다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안의 질소의 양의 증가도 바로 지구 파괴의 중요한 지수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녹색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또 이러한 지구를 파괴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지금 현재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인간이 이 지구에다가 어느 정도 이러한 물질을 갖다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00년 이후에 생물의 총량, 식물, 동물, 뭐 심지어 뭐 곰팡이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의 무게입니다. 생물 총량이 1900년 이후로다가 지금까지 큰 그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 이거는 뭐 콘크리트, 뭐 자갈과 같은 골재, 그 다음에 벽돌, 뭐 아스팔트, 뭐 금속, 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물질들이죠. 1900년도에는 생물 총량에 비해서 인간이 만든 물질은 고작 3% 정도였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는 생물 총량의 이 무게하고 인간이 만든 물질의 무게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인간은 이러한 물질을 두 배를 갖다가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과연 앞으로 20년 안에 또 두 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견뎌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 서른두 마리 이렇게 증식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 마치 여기서 지금 인간의 물질의 양이 증가를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미생물이 그 유리 접시에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딱 채웠어요.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 유리 접시를 미생물이 꽉 채웁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인간이 바로 지금 그러한 단계, 여기서 우리가 두 배 더 성장을 한다. 더욱더 두 배 더 오염먼지를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더 배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 바로 기후 위기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자연보다도 더 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다가 이 우리의 이 문명은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1880년 이후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갖고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를 하고 평균 기온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바로 이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햇빛이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를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온 그 태양 에너지 양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주로 그게 빠져 안 나가고 계속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는 지그지그 끓겠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바로 온실가스가 우주로 빠져나갈 때 그 열을 갖다 일부 못 가게 잡습니다. 인간이 지난 그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공기 중에 0.01%, 그러니까 만분지 1 정도를 갖다가 늘려놨습니다. 그 0.01%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원래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42만 개 원폭 에너지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그 0.01%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딱 잡았습니다. 그 열을. 이렇게 작은 양인데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우리 사람도 이런 허벅지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멍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멍이 풀리죠. 그런데 멍들 정도의 충격을 이런 급소를 맞게 되면 우리는 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실가스예요. 이거는 작은 양이지만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 온실가스를 계속 증가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의 급소를 계속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 이후에 인간이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늘려놓은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 29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29억 개의 원폭 에너지라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일 텐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후 위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해양에서 그 열을 갖다 90% 이상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해양이 뭐 빨아들이면 되겠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해양도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훨씬 더 우리 인류에게 위험하게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이 열을 갖다 이렇게 계속 받아준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90% 이상을 갖다가 해양에서 이제 빨아들였고 그다음에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그 온실가스가 잡은 열 중에서 2% 미만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 폭염이 일어났니, 가뭄이 일어났니, 산불이 일어났니, 장마가 길어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2% 그 미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이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대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km 정도의 높이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10km 정도 높이까지 전체 이 공기층에서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류권 저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요. 저 10km 저 위에는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대류권하고 이 성층권에 있는 공기는 서로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딱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던 열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봤더니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고 앉아 있잖아요. 못 가게, 우주로 못 가게. 그러니까 저기 10km 저 위쪽에서 열이 안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성층권에서는 바로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후 변화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야, 여름철에 이 대도시를 걷다 보면 뭐 에어컨 폐열이 나오고 막 아스팔트가 막 지글지글 끓고 그러니까 이건 도시화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 성층권 냉각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오직 온실가스만이 바로 저 냉각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온실가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서는 기온을 상승시키지만 저 10km 저 위쪽에서 냉각을 시키고 있는 이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그런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제 기온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연 스스로도 끊임없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자연적인 기후 변화하고 인간이 일으킨 이 기후 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현재부터 해갖고 지난 42만 년 전까지의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온을 보면 9만 년 정도에 걸쳐갖고 기온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빙기예요.
그리고 한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간빙기가 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9만 년 동안 기온이 쭉 떨어지는 빙기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기온이 쭉 떨어지는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갈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똑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빙하기,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기온이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때에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이런데 만 년에 걸쳐 갖고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0.03%가 됐습니다. 저거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속도예요. 만 년에 0.01%. 자, 그런데 사람은 100년 만에 화석 연료를 태워서 0.01%를 증가시켜서 지금 현재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자연에서 만 년에 0.01%, 가장 빠른 속도예요. 인간은 100년 만에 0.01%. 인간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자연의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을 볼까요? 기온은 지난 2만 년 전에서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빙기하고 간빙기 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4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 년 동안 이제 4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그마치 25배나 지금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킨 거예요. 시속 100km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가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생물 중에서 이 속도를 못 쫓아오는 생물들이 있어요.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약한 이런 생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멸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젠가 게임에서 그 벽돌 빼기 하듯이 약한 생명 하나하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이 현재 생태계가 유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생태계의 하부 구조를 차지하고 있던 이 생명 중에서는 살아남는 게 제법 있습니다. 대멸종에서도. 그런데 그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생명체들은 완전 멸종을 합니다.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멋진 그 공룡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멸종은 생태계를 붕괴를 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저기서 생명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우리가 뭐 고산에 있는 그 식물 먹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개구리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상호적인 이런 작용을 합니다. 저 젠가 게임에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그 벽돌이 빠지는 순간 저기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날 이 생태계 먹이사슬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가 멸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의 마지막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게 되면 저 강수량하고 저 기온에 저기 이제 얼마나 사람이 밀집돼 모여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밀집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뭐 알래스카에서 뭐 사막에 뭐 열대우림에 모든 곳에 사람이 다 살고 있지만 실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만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특정한 그 지역에서만 우리 인간은 거기서만 그렇게 문명을 이루느냐? 지금 옆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구의 저 밀집된 저 영역에서 저 기온의 폭을 보세요. 고작 4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이 바로 문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여준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도 이상이 상승되는 저 지역을 보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식량이 생산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이제 기온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갔고 지금까지 이제 1도가 변화가 일어나갔고 그것도 바로 이러한 멸종으로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1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온도예요. 우리가 새벽녘하고 대낮하고 뭐 한 10도 이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북쪽에 있는 나라 이렇게 놀러 가봐도 거기 사람 다 잘 살고 있고요. 더운 나라 가도 뭐 에어컨 있고 뭐 선풍기 있으면 살만한데 왜 1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온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분포도는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의 그 발생 그 빈도 분포도입니다. 평균값 보통의 그 온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평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는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빈도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러한 종의 모양이 됩니다. 저 가장 봉우리에 있는 저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평균값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이 0.7도 정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그러면은 저 종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졌냐? 그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이 공기 입장에서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 진폭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기에다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 기후의 변동이 폭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철에 보면 한파도 종종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는 물론 더운 쪽으로 온도가 많이 변하긴 하지만 이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 차가운 이러한 한파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종의 모양이 2005년 이후에는 옆으로 좀 이렇게 퍼졌어요. 우리가 80년 이전에 저 종의 모양을 보게 되면 평년보다 3도 이상으로다가 그게 발생했던 것이 0.1%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가 14.5%가 발생을 했습니다. 145배나 늘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언론에서 매년 역대급 100년에 한 번 발생한 뭐 이러한 그런 기사를 매년 그런 기사를 확인합니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 그러면 그러한 날씨는 100년에 그런 기사를 한 번 봐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매년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100배나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덜미까지 지금 이런 위험성이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고 여기서 더 우리가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농업까지 붕괴가 되는 그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10만 년의 그런 주기로다가 이제 빙기, 간빙기를 이렇게 오갔습니다. 지난 이제 만 년 전부터 홀로세라고 하는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한 기후,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제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화석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 홀로세의 이 기후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벗어나서 계속 이제 가게 되면 인류는 찜통의 계곡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찜통에 빠지게 되면은 인류 스스로는 저 찜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 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춥기 때문에 그 위에 빙하가 이렇게 얼려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옵니다. 빙하에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요. 반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요. 쭉 녹습니다.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의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가 되겠죠. 지구에 흡수가 됐으니까 온도를 높였을 것이고 그럼 빙하를 더 많이 녹일 것이고 그럼 더 많은 넓은 영역에 바다가 드러나고 그럼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인간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것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 그다음에 시베리아 이 북쪽에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갖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두 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녹습니다. 거기에 녹게 되면 메탄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것이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가 녹게 될 것이고 그럼 더욱더 많은 그 메탄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또 기온이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그 지구 스스로 기온을 올릴 수 있는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었던 우주에서 그거는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갖고 바로 공룡이 멸절되었던 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지구 내부적으로 생명을 갖다 멸종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기온을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박혀있는 이러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터져버리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땡겨버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방아쇠를 땡기는 바로 그 시점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2015년 유엔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위에 2도 이상으로 상승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인류 스스로 방아쇠를 땡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2도를 넘게 되면 저 찜통 계곡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저 찜통 계곡에 이제 우리 인류가 들어앉아서 너무 이 삶의 조건이 고통스러워서 야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 해도 지구 스스로 바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자연재난, 전쟁, 감염병,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위기 이러한 모든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끝이 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이러한 위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에 진짜 일어나서 저 찜통 계곡에 들어앉았다 하면은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에 하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바로 문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의 위험을 보게 되면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났어요. 뚝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물난리를 겪었었고요. 저수지가 없고 댐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었고 또 위생보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문명의 과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내달리고 있는 이 길에서 과연 계속 가도 돼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바로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조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